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저희는 시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시세 변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와 모네로는 같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거의 쌍둥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는데 또 하는 기술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이 된 거는 2014년 1월과 2014년 4월달에 태어났고요. 그 지금 시세를 보시면 대시와 모네로가 똑같이 1,500달러, 400달러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내려왔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시는 마스터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 왔고요. 그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 서명, 스텔스 주소와 같은 이러한 크립토 노드 알고리즘에 대한 것으로 이제 역사를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라고 하는 코인은 이때 2014년에 시작이 됐고 처음에는 엑스코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에 이름을 바꾸게 되죠. 뭐라고 할까요? 다크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대시의 다른 점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알고리즘을 X11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변경을 시켜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X라고 하는 부분을 발표를 하기 시작하고 1년 뒤에 또 디지털 현금이라는 의미로 대시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합니다. 총 두 번 변경하고 지금까지 대시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네. 그리고 2015년 8월 달에 이제 버젯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자체 그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세 그래프는 처음에 2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14달러까지 갔다가 대략 16달러까지 올라오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대시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바로 2017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19년 현재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에 본사가 미국 피닉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의 창업 보유센터로 넘어오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개발자들이 안정적으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8월, 9월 달에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 11월, 12월에 상당히 높은 시세 상승을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보면 마스터노드가 이때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보다 1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에 마스터노드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거는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019년 2월에는 지금 대시 에볼루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대시 다오 신탁 투표를 통해서 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다오를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됐었죠? 대시는 이번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오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대시 페이도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모네로입니다. 모네로도 마찬가지로 2014년에 태어났고요. 2014년 4월달에 바이트코인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바이트코인이라고 하는 코드베이스를 가지고 비트모네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크가 됐는데 이 비트모네로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모네로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모네로라고 하는 것은 에스페란토 말고 동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에스페란토를 제가 듣기까지 이렇게 그은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에스페란토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0.3달러에서부터 시작해서 2016년이 지나서 8월달 이렇게 2016년이 지나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모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바이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링 서명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과 스텔스 기술,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모네로에서 자체적으로 혁명적으로 만든 게 링시티 기술이라는 기술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네로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보시게 되시면은 2016년에 이제 어느 정도 14달러에서 16달러까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17년으로 들어서 475달러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2017년 1월 링시티를 개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모네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독보적인 기술력이 이제 발현이 되면서 이게 상당히 모네로의 입지를 강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드포크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통합 업데이트나 이제 마스터노드는 제가 지우게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지나서 이제 크립톤 노트 7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서브직 압조소, 그 다음에 리튬 루나라든지 블랙프루프라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모네로의 이제 앞으로 가격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세티시드 그룹에서 만든 자료고요. 익명화폐와 플랫폼 코인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플랫폼 코인에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익명화폐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크웹이라고 하는 부분 들어보셨나요? 지하경제 세계 혹시 들어보셨죠? 지하경제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하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의 이런 형태보다도 모네로와 같은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뭐가 다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하게 되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게 되면서 상당히 점유율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지금 플랫폼 코인 중에 익명화폐 같은 경우에는 모네로 같은 경우는 어떻죠? 거의 자기 일정 수준의 네, 점유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익명화폐 자체만의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크코인의 세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플랫폼 코인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코인의 세계가 있습니다. 익명성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뒤에 얘기를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BTC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1900%에서 100%가량 성장을 하지만 여기 보시는 모네로와 대시 같은 경우에는 38,000%, 1400%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근거는 뭘까요? 바로 이 플랫폼이 지하 세계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한 익명성을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시랑 모네로가 뭐길래 이렇게 큰 네, 예상, 큰 가격의 예상을 하고 있을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많이 나오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합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대시 같은 경우에 X11 모네로 같은 경우에 크립토 나이트를 쓰게 되고요. 채굴 같은 경우에는 대시는 그 POW와 POS를 진행을 하고 그 채굴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POS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마스터 노드의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POS로 보느냐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리플을 블록체인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POW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블록 생성 주기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유통량 같은 경우에 1600만 지금 얘가 조금 바뀌었네요. 네. 얘랑 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12-13위에 걸쳐져 있죠. 그리고 특징은 마스터노드, 대시 예산 시스템, 실시간 공급.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링 기밀 거래, 그 다음에 스텔스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숨길 수 있는 굉장히 익명화된 암호화폐고요. 대시 같은 경우에는 모네로보다는 조금 더 약간 바깥으로 나와 있는 앱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네로는 철저하게 마케팅을 숨겨서 하고 있지만 뭐 인터넷 동영상으로 뭐 유튜브로 이제 광고를 하지만 대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여러 나라에서 여러 나라 언어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시는 굉장히 활발하다고 보시면 되고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숨겨져 있지만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대시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가지 키워드는 여러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대시는 마스터 노드를 가지고 있고요. 익명 송금이 가능합니다. 인스턴트 송금도 가능하고요. 대시 에볼루션이 개발되고 있으며 대시 텍스트라든지 자료관리 독립 예산 시스템 등의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 대시 뉴스라고 치시면은 대시에 관련된 뉴스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라고 하는 부분은 POW와 마스터 노드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POW 방식과 마스터 노드 방식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노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노드가 뭐죠? 비트코인의 노드는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네트워크 근간이죠. 그런데 마스터 노드는 뭘까요? 마스터 노드도 마찬가지로 노드입니다. 그런데 마스터가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뭘까요? 보다 노드인 노드지만 상당히 전문적인 노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국내에 있는 야구선수와 메이저리그의 야구선수는 다르죠. 마찬가지로 거래를 처리하고 싶다면 어떤 야구선수가 더 잘할까요? 당연히
메이저리그에 있는 야구선수가 조금 더 잘 하겠죠. 마스터보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뭔가 전문적인 노드의 형태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대시의 바램이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리눅스 그 다음에 고정 IP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마스터노드가 되려면 1000 대시를 보유를 해야 돼요. 이 1000 대시는 보유하고 있지만 영원하게 될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1000 대시는 날아가 버립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요. 그리고 이 마스터노드가 100% 수익을 자기가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약 45%의 블록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시 같은 프로그램을 대시 관련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요. 거버넌스 투표에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네 지금 ICT 업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마스터 노드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인스턴트 샌드, 프라이빗 샌드, 거버넌스와 제너시드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버넌스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스터 노드의 어떠한 이 조직은 거버넌스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 거버넌스는 마스터 노드의 생태계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센터와 프라이빗 센터는 전부 다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일반 노드가 아니라 마스터 노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마스터 노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재무 시스템도 마스터 그 대시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그 형성을 조직화 시켜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면요. 자, 마스터 노드 대시가 상당히 빠르다는 걸 강조를 하죠. 그래서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송금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인스턴트 송금은 마스터노드 상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POS 즉각결제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마스터노드에서 인스턴트 송금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리플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블록상에서 잠금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정보 그 거래를 시키지만 나중에 그 잠금을 풀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고요. 다음 익명 송금이 있습니다. 익명 송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가리게 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코인 조인 방식을 쓰게 되는데 코인 조인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A라는 사람이 이만큼, B라는 사람이 이만큼, C라는 사람이 이만큼을 거래를 하고자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섞어버립니다. 대시 마스터노드 상에서 섞게 되면은 이거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제 거래가 되게 되면은 누가 이 거래를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최소 3개 이상의 거래를 묶어서 하나로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마스터노드의 이제 성장 과정이고요. 2015년에 상당히 마스터노드를 네 깔았던 친구들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때까지 오게 된 거고요. ROI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마스터노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ROI를 꼭 보셔야 되는데 이 ROI도 제공을 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굳이 계산을 하시지 마시고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북부호도인데요.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분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두 번째로 상당히 많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독일이고 리투아니아 이렇게 네, 상당히 많은 분포를 하고 있죠. 다음 모네로입니다. 모네로는 링 시그니처, 링 기밀거래, 스텔스 주소, 코브리, 방탄 기능, 그리고 꼬리 자르기 이 여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링 시그니처와 스텔스 주소는 바이트코인에서도 갖고 있었던 기술이에요. 하지만 링 기밀거래, 링 시티라고 하는 부분은 바이트코인에서 없었던 기술입니다. 모네로가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고요. 자 보시면 앨리스가 바벡에 이제 거래를 하고 싶어요. 바벡에 어떤 코인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앨리스 자체에 숨길 수 있어요. 바로 링 시그니처 기술이고요. 밥도 숨길 수 있습니다. 그쵸? 스텔스 주소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링크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네로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더스캔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 공유 내역, 그 거래 내역을 찾을 수 있지만 얘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밥이 앨리스한테 보냈다는 이 증거도 원타임 퍼블릭키를 이용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링시트의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IP 주소를 또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이 IP 이 주소 어디에서 이 거래가 발생하는지도 없앨 수 있습니다. 바로 코브리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링 시그니처라고 하는 거는 앨리스라는 사람이 다른 또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하나의 그 시그니처 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링, 여러 가지 링들이 모여서 하나의 링이 되는데 최소 5개가 모여서 하나의 링을 만들게 되고요. 이 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링들이 있죠. 이 다섯 개의 링들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갑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가지만은 네, 이렇게 넘어가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 키를 넘겨주고 이 사람은 거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거래가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그 거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디코이라는 거는 미끼라는 겁니다. 이 미끼를 통해서 나머지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가 밥에게 넘겨주면 그럼 채굴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채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키를 하나의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읽기 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읽기 키라고 하는 부분이 채굴자들이 베리파이 하는데 쓰여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밥은 실제로 모네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링 기밀거래 기술입니다. 제가 모네로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기술이죠. 링 기밀거래라고 하는 것은 앨리스가 밥에게 12.5 모네로를 보내고 싶은데 이 모네로를 어떻게 숨기느냐, 이 가격을 어떻게 숨기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쪼갭니다. 하나는 2, 하나는 0.5, 하나는 1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합치면 12.5죠. 12.5를 자 이렇게 링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2.5를 밥에게 넘기면 되는데 이 링의 가격이 숨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링 3개를 보냈을 뿐이지 얼마를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거래가 되면은 거래가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그 익명성이 보장이 되게 되는 기술입니다. 다음 스텔스 주소입니다. 스텔스 주소는 앨리스가 밥에게 이제 또 키를 하나 보내고 밥을 완전히 숨기게 되는 기술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소를 읽기 키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검증을 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찾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보시면은 이 블록체인 상에서 이 키가 유키키와 실제 블록체인 상에서의 키가 서로 이제 검증이 되면서 이렇게 찾게 됩니다. 찾게 되면은 이제 아 얘가 내 거구나라고 이 키를 가지고 밥이 가지고 있었던 키를 가지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키가 서로 검증이 되면서 밥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검증 키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12.5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텔스 주소는 링크가 없고 이것이 이제 익명성을 가지고 보안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네,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네, 앞에 있었던 그 그림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그러면 익명성 코인이 있는데 그럼 정부나 어떤 공공단체에서도 이 신원인증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 두 가지 이슈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익명성이 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를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익명성이 있음으로 해서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건 결국에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인증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원인증과 자금세탁 그리고 프라이버시 세 개를 다루게 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로 신원인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아직도 11억 인구가 법적 신원이 없습니다. UN 2017년 통계고요. 그래서 UN에서는 여러 가지 의제를 발표하게 되는데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출생등록을 포함한 법적 신원을 제공해 준다라는 의제를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발언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당연히 인증시장이 성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인증시장은 성장하게 될 겁니다. 현재 인증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안면, 홍채, 지문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는데 이 인증들이 과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나라고 네, 확증시켜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인간만을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인공지능도 성장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스마트폰 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카, 냉장고, 인공지능 비서들 이 인공지능의 기기들은 누가 인증을 해줄까요? 신원 인증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기계가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인증 기술들이 있는데 생체 인증 시장도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될 예정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 기사 보셨나요? 혹시 실리콘 지문으로 군의관이었던 것 같죠? 군의관이 이제 실리콘 지문을 가지고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나 출근했으니까 그만큼의 월급을 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삼성 갤럭시 S가 홍채 인식을 해킹당하면서 다시 지문 인식으로 돌아갔죠. 네, 이런 식으로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증시장은 계속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SK라든지 비자라든지 아니면은 페이팔이라든지 비욘드, 리눅스 같은 이런 큰 회사들도 인증시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인증시장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블록체인도 인증시장이 상당히 커져 나가고 있는데 그 사례를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I20입니다. I20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마을에서 손쉽게 자기 아이디, 자기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주머니를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 AD테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ID2020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인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로펠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여러가지 제작들이 이제 이 인증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증시장이 커나가는데 그만큼 자금세탁방지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자금세탁방지는 AML이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인증시장은 KY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금세탁방지는 왜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인증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돈들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조 정도가 자금 세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전 세계 GDP의 5%가량입니다. 그리고 UN 같은 경우에 마약 범죄 사무소 통계를 통해서 이것을 밝혀냈는데 이거 말고도 지하 경제라든지 아니면 마약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자금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하 자금 같은 경우도 디지털화돼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렇게 법 규제가 한 네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STR, 두 번째가 CTR, 세 번째가 CTD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자금 세탁 방지 그 제도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특히 고객 확인 제도 CDD라는 것이 저희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KYC 쪽과 상당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시면은 그 금융정보분석원 우리나라 팀이죠. 자금세탁 방지 제도에서 어떻게 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갖고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 표에 자세히 적어 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기구가 그럼 뭐가 있느냐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FATF라고 하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와 같이 검색을 하시면은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관련된 자금 세탁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상당히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그몬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에그몬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제 협력을 강화시키고 정보 교환을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도 자금 세탁 방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APG라고 하는 자금 세탁 방지 기구를 만들어서 열심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법률 3조에 의거해서 이제 금융회사들은 이 법률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최근 이슈가 있었죠. 핀테크 업체에서 올해 2019년 7월 달에 법을 바꿀 테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했을 때 핀테크 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반발을 했었던 게 바로 이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암호화폐를 쓰실 때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신가요? 아니면은 범죄 해결이 중요하신가요? 나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냐,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냐는 결국에는 끝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이슈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서피스 웹, 딥웹, 다크웹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면은 토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토르는 다크웹에서 쓰이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토르에서 불법 거래로 생겨난 이런 마약 거래, 불법 금융, 극단주의 굉장히 일들이 있죠. 네, 많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토르 아닙니다. 네. 자,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모네로가 사용되었다는 것에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다 넣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모네로로 바꿉니다.
모네로는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모네로를 국내 거래로 국내 거래소로 옮겨와서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현금화를 시키죠. 완벽하죠. 네. 그 범죄자들의 지능은 사실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이번을 실제로 해낸다는 건데 사실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플랫폼은 그냥 다른 사실 현금으로도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디지털화되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범죄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현금보다 유동성이 크니까 현금은 이렇게 직접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그냥 몇 분이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크니까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익명성 코인의 악용 소지가 너무 많으니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얘기가 있고 모네로를 이용한 이런 자금 세탁이 가능하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암호화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이제 잡았는데 수원지검에서 물리적 실체가 없으니 암호화폐를 그거를 회수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무형 재산이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4월달 그 뉴욕에서도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서 이제 불법 자금 세탁했던 최초의 이제 실형을 받은 판례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만큼 암호화폐가 이제 자산으로서 인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러면은 프라이버시를 다시 지켜야 되지 않느냐의 입장에도 도달을 할 수가 있죠. 보시면은 당신의 자녀가 위험한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열을 해야 되겠죠. 너 빨리 지워 라고 해야겠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프라이버시의 이슈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에서 프라이버시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17조에 보시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있죠. 그리고 자유권이 존재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쓰는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생활에 대한 이런 자유가 보호가 되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조차도 이런 사적 사항의 공개는 개인의 자유에 이림되는 것이지 난해한 사사를 통해 부담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17조의 사회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밀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들이 엄연히 법에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프라이버시 결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은행법이라고 하는 부분과 클라우드법 이 두 가지 법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구글이나 여러분들 구글 이메일 쓰시죠? 구글 이메일 안 쓰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구글 이메일에 쓰는 그 사적인 내용도 미국 정부에서는 엿볼 수가 있다는 법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디지털 검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마약 카르텔과 이슈로 KYC 요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시면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폰을 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사생활을 전부 다 친구들끼리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 나중에 다 이제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죠. 네. 자, 중국의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알리페이, 텐센트들을 통해서 디지털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이 됐는데 디지털 검열도 강화가 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벌써 70년도부터 디지털 검열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무슨 법이 있었죠? 스크린쿼터, 그죠? 재미있는 영화도 50%로 탁! 여러분 아시죠? 타노스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네, 반을 날려버린 것처럼 스크린쿼터도 이제 운전구에서 반을 날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슈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HTTP 차단이나 이런 부분도 검열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점점 더 복잡한 디지털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검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시면은 자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이 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정부는 끊임없이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신업 점수가 굉장히 낮게 된 900만 명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나 고속철 탑승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실제로 검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프라이버시에 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 3월 22일에 의회가 통과가 됐고 의회에 뭐가 통과가 됐냐면 클라우드법입니다. 이거 클라우드는 여러분 이 단어예요. 그쵸? 클라우드 여러분 생각하는 그 클라우드가 아닙니다.
자, 보시게 되면 친구의 정보를 통해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확률이 85%입니다. 그리고 취업 담당자가 입사 지원자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을 참고할 수가 있어요. 참고만 하느냐? 아닙니다. 실제로 이 기업 채용에서 탈락된 이유톡 A에서 전부 다 뭐죠? SNS에 내가 올렸던 글을 기업에서 봐서 탈락을 시켰다는 얘기죠. 실제로 검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잊혀질 권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에서는 GDPR이라고 하는 일반 정보 보호 규정이 있어서 잊혀질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계속 끊임없이 사용하려고 하는 중앙 집권화된 어떤 ICT 기업과 그 인권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유럽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마쳤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더 추가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 프라이버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모네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럼 모네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이 있으면 또 선이 있는 거고 선과 악, 그 도구가 어떻게 쓰여지느냐는 인간의 문제죠. 그런데 익명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도체를 굉장히 고급 기술이죠. 반도체를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밀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그 거래 기록을 통해서 누군가가 보게 되겠죠. 이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산, 어떤 투자 내용을 그냥 공개해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딘가를 이제 누군가 전화통화를 하고 또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이것이 다 노출이 된다면 내가 사생활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익명성이 존중이 되는 암호화폐도 필요한 거고 익명성이 존중이 되지 않는 암호화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이런 두 가지를 같이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일본에서는 모네로와 대신은 일본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국가에서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와 저희 자유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건데 저는 오히려 자유시장에서 맡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막판으로 이제 퀴즈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진행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나 이쪽에 다시 한번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